일단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사과 올려 빨리.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부터 생얼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네. 그 흔한 렌즈는 안 끼고 입술도 이렇게 좀 추출하게 왔는데 네, 정말 베이스 하나 깔지 않고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많은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고 제가 웜톤이고 소아가 쿨톤이다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저희는 잘 몰라가지고 쌍둥이고 얼굴이 똑같은데 과연 퍼스널 컬러 진단이 같을까 다를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댓글들을 많이 봐서 저도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럼 테스트하러 가보실까요? 고고! 이제 설명 드릴게요. 양쪽에 천이 보여지실 텐데 우리 어느 쪽이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지시나요? 이거 이쪽이 더 따뜻한 거 아닌가? 이게 따뜻하지. 네, 여행님이 좀 더 감각이 좋으신 걸로. 불! 파이어! 그렇게 하는데 뭔가 차가워 보여요. 그 냉정한 피 올려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색을 좀 올리기는 할 건데 되게 빠르게. 이거 너무 많다. 이게 훨씬 더 좋죠? 역시 난 핑크야. 난 핑크 걸. 너무 좋아요. 이목구비 또렷하고 근데 약간 아쉬운 건 아직 있어요. 지금 웜톤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노란색이 그렇게 예쁘지만은 않은데 황금 노란색이면 조금 창백해져요. 얼굴이 하얘지는 감이 있고 웜의 노랑을 쓰면 얼굴에 붉은기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하나로 여기 남기는 일가분이 됩니다. 만들어볼게요. 이제 웜으로 보실 수 있고 민트가 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민트가 훨씬 좋아요. 네. 연두는 살짝 눈밑 거북거북한 많이 올라오고요. 민트는 엄청 깨끗해 보이세요. 근데 확실히 쿨을 했을 때 훨씬 예쁘다. 다 잘 어울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은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전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어울린 컬러가 많기는 해요. 우선 우리 푸른 계열들 쓰시면 피부가 화상하진 않은데 이목구비 굉장히 또렷해 보이시거든요. 좀 더 입체적이 보이시는 것도 있고요. 우리 아까 이런 노란 애들에 비해서는 파란 계열이 훨씬 더 좋다. 파랑은 그냥 편히 쓰셔도 되겠어요. 양쪽 컬러가. 파란색이 잘 어울려요. 베이지 계열. 나는 베이지 제일, 제가 베이지 계열 진짜 싫어해요. 베이지에서는 약간 이렇게 얼굴이 퍼져요. 살짝 웃는다고 할까요? 네. 원체 얼굴 작으시기는 한데 약간 윤곽이 퍼지는 감이 있고 그레이를 쓰면 윤곽을 또렷하게 잡아주면서 특히 여기 라인이 강태 있고 그레이가 진짜 예뻐요. 제 옆에 올린 컬러 중에 우선 그레이가 가장 예쁘다. 고장나 볼게요. 제가 기다린 색 있어요. 인디핑크 색. 인디핑크? 네, 저 인디핑크 되게 좋아해요. 밝은 핑크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으세요. 근데 약간 차이가 뭐냐면 핫핑크를 썼을 때 우리는 촌스럽거나 인상이 강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거는 파스텔 깔끔해 보이기. 부드러워지네요, 인상이. 인상이 부드럽고 피부도 매끈해지고. 비슷한데? 아직 비슷하다 단정하기 좀 상대방이 봤을 때는 핫핑크 봤을 때 안 어울리네요. 머리색을 조금 바꿔보실 의향이 있어요? 네, 잘못 연속한 거예요, 제가. 색을 너무 오래 기다려봤어서 잘못 나온 거고 라벤더 조금 더 파스텔, 이 색으로 기다려봤어요. 이렇게 인디핑크랑 착한 색을 쓸 때 얼굴에 좋은 점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머리만 조금 떨어. 그래서 이쪽에 지금 머리 안 약간 염색 조금 덜 된 그런 데랑 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훨씬 더 좋으시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채도가 조금 낮은 쪽의 색을 쓰실 때가 훨씬 더 좋으시네요. 지금 충분히 인디핑크 계열 쓰시기 괜찮아요. 브라운 진짜 안 좋은데 궁금하다. 어떻게 커피색 완전하게 피하셔야 돼요. 레드 브라운은 오히려 얼굴이 더 거뭇거뭇하게 만들고 조금 나이 있어 보이게 하니까 안 입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계열이 요색이에요. 상의가 입었던 트렌치 코트. 저 이름 다 왜예요? 너무 없지 않은가? 혼자 이런 사람 있어요? 있죠. 있어. 되게 커리어머 같아 보이고 상의가 그런 데잖아. 분위기 있어 보여. 되게 직접인 느낌들이 두 분하고 안 맞는 거죠? 어떡해. 그래서 그냥 크롬팝이었네. 밝은 느낌. 이렇게 퉁퉁 튀는 느낌. 맞습니다.
난 청순한 느낌 어울리는 타입으로 보면 여름 타입으로 보일 수 있는데 여름은 쿨이에요. 근데 여름에도 세 가지 타입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뮤트라고 할 경우에는 다 회색빛이 많아요. 메인으로는 약간 부족해요. 그리고 여름에 라이트다 라고 하면은 정말 파스텔들만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파스텔도 가능하고 약간 더 진한 느낌들도 가능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쿨이라고 해서 여름에 전반적인 컬러들을 다 사용하면서 겨울에 일부 색을 써볼 수 있는 타입이에요. 여기 올려서 한번 쭉 보실게요. 쓰시겠죠? 네, 쓰시겠죠? 아, 얼굴이 곶감이 되고 있네. 진짜 내가 오렌지랑 브라운 계열, 베이지 계열 딱 싫어했는데. 아, 이거 너무 색깔이 좋은 거예요. 피부머리 눈동자 세 가지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정말 한 번만 봐주실까요? 눈동자 그냥 있는 그대로 달게 돼요. 네, 그럼요, 그럼요. 눈동자가 약간 뽀해요. 착해요? 진짜 저 눈동자 맑다 그러던데? 아니면 바나나 계열들 우리 웜으로 보실 수 있고요. 레몬색 계열들 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웜 컬러 쓰면 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옷을 잘못 골라서 내가 봤어. 많이 색깔이 그러네? 아, 난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 왜 저런 걸 샀지? 얘를 올리면 색소가 약간 옅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덜 보이는데 웜 컬러로 올리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아 진짜 여기가 팍팍 파여 보여요. 진짜? 여기가 까매져요, 확. 이거 나 버릴래. 나 이거 근데 저 심지어 이거 어제 산 거예요. 까지는 멍하다가 이만하다 여기가 까매져요. 그냥 신체 컬러랑 밸런스가 아예 안 맞는 게 얼굴이 똥색이네. 아주 다행인 건 올해 되게 많이 보여지는 컬러들이기 때문에 좀 시도해보실 법한 컬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파스텔 느낌들이 좀 예쁘다라는 건 있죠. 타입으로 보시면 우리가 여름 타입이에요. 이 뒤쪽에 보시면 우리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들이 전부 다 있는데 우리 거울 한번 보실게요. 이건 난 잘 어울리는 색, 이건 안 어울리는 색. 쿨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핑크나 퍼플 컬러들을 사용을 하시길 좋아요. 그러니까 태그톤이 조금 달랐었죠. 조금 더 웨이님이 강한 느낌은 있죠. 섀도우를 많이 하신다라기보다는 립에 좀 더 포인트를 줘서 하는 메이크업이 좀 더 예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섀도우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똑같이 쓰셔도 돼요. 아하. 아, 네. 우리가 흔히 버건디라고 부르는 애, 플럼이라고 부르는 애, 핑크, 애쉬 브라운 이런 거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블러셔나 립도 보시면 웨이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라벤더나 아이핫핑크처럼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는 거 써보셔도 괜찮아요. 가지고 오신 제품들 한번 보실까요? 네. 이런 애들이 바르면 핑크 코랄 느낌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인상이 흐려지고 네, 맞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전 이것도 같이 써요. 아, 진짜요? 네. 되게 얘랑 얘랑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이런 붉은 브라운들 쓰시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추천해준 거가 언니한테 근데 네. 제가 다 봤거든요. 아, 제가 화면을 보니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별로. 만약에 웨이님이 이렇게 매트한 걸로만 쓰면 색깔이 잘 되어 있어도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컬을 좀 얹혀주시고 그 지금 설탕 너무 좋아. 반짝반짝 화려한 느낌도 네네. 많죠.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내 손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네일 아트를 하신 건데 우리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있죠? 네. 여기도 똑같이 적용해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두 분이 시상식을 가신다 네. 그럼 웨이님은 진짜 한껏 꾸미고 엄청 화려하게 가도 나쁘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골드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실버 느낌을 써주시면 더 좋으시거든요. 옐로우 골드 쓰면 우리 무슨 영화에서 볼 때 이제 두 분은 좀 상황이 다양하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벨벳 드레스? 네. 너무 예쁘게 입으실 수 있거든요. 나 벨벳 잘 어울릴 것 같아. 나 이제부터 더 예뻐질 거야. 너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예뻐질 업그레이드 될 게 없잖아. 근데 나는 업그레이드 될 게 너무 무한한 거지. 나 더 예뻐질 거야, 기대해. 감이 있는 약간 실크, 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크처럼 약간 그런 블링블링한 은은함이 있는 광택은 좋으시거든요. 그렇게 쓰시는 거 괜찮고 트위드 자켓 같은 거 보면 원단에 광택감들 조금 믹스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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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 보시면 트위드 잘 입죠. 좋아해. 나는 애초에 감각이 있는 여자였다니까. 재밌구만. 나는 지금 완전 이 반응이 진짜 상승된 거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안 돼. 여기 두 분이 쓸 수 있는 립스틱. 웨이닝 카드 보시면 네. 주황색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렌지, 살구, 누드 통계를 아예 못 쓴다. 쭉 넘겨서 볼 때 어, 있다. 여기 느낌이 살짝 네. 나죠? 네, 네, 네. 오, 발표되는데 우와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이번에 소원님 거 볼게요. 약간 비슷하네. 네, 이거 위에요. 네. 이거 내가 추천해준 거 한참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 따라하셨어요. 앞으로도? 내 말 들어. 내 말을 듣자. 알겠지? 오늘의 교훈. 동생 말을 잘 듣자. 아까 업그레이드 한다고 이제. 얘 이거 약간 여기 가까우려고 그래. 얘 이거 버려. 이거 누가 사줬어? 그래,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안 돼요, 그쵸? 아, 이거 생각이 돼요.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우리 요즘에 클래식 컬러라고 해서 요거를 되게 많이 나오죠? 두 분도 해보실 수 있는 색이에요. 요거를 조금 더 예쁘게 하려면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이거 흑액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좋아요, 좋아요. 네. 여기서 색깔 보시면 두 분이 제일 피해야 될 때가 여기에요. 고인트라는 건지. 두 분은 요 애쉬. 애쉬. 퍼플. 이 라인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웨이님이 전체로 가능하다고 해도 진한 색보다는 이 물빠진 색이 되면 되게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보실 수 있고요. 우리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편안. 진짜 너무 편안해요, 지금. 네, 여러분. 밀라석 쌍둥이인데도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도 전체적인 메인 컬러 여름은 맞는데 저는 여름 나이트 그리고 여름 쿨톤이 나왔네요. 저는 제가 예상한 대로 나왔는데 우리 초아 언니께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셨어요. 궁금하시면 초아 시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오늘의 결과는 다르다. 근데 다행히 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색깔들이 몇 개는 있긴 있어. 그치? 다행이야. 그치. 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꼭 한 번씩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패션과 메이크업과 여러 가지의 그 스타일링. 스타일링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도 꼭꼭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여기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추천드리거든요. 여기 컬러 예보라는 곳 여기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씩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초아시티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웨이랜드도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빨리 화장하자. 아 진짜 여름 라이트로 화장해야지.